정치인들 중 평화를 말하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허나 그 평화란 달콤한 말이 진정으로 한국을 위한 것인지 적을 돕는 위장평화 소리인지를 판단해야 한국의 안보를 지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북한의 핵이 우리를 겨누고 있음에도 핵이 마치 미국만을 노리는 것처럼 말하는 자, 이 자가 적과 내통하는 매국노인 것입니다. 김일성이 말합니다. 우리가 핵을 완성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핵이 미국에 도달할 수 있는 순간, 미국은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 남조선을 포기할 수 있기 때문이며, 그때 비로소 미국의 방해를 받지 않고 남조선을 통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핵을 미국 위협용이라 말한다면 북의 지령을 받은 것이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또 남한의 좌파 진영 정치인은 말합니다. 미국은 핵을 가지고 있는데 북은 왜 핵을 못 가지게 하는가? 왜냐고 묻는다면 그 핵이 대한민국을 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아공이 핵을 가진다면, 브라질이 핵을 가진다면, 그건 우리 한국의 안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를 노리는 북한이 핵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김대중은 대통령 집권 시절 말했습니다. 북은 핵을 가질 능력도 의지도 없다. 이것이 북한의 지원 명분이었습니다. 북이 핵을 가지자 말이 바뀝니다. 북이 두려워 핵을 가지는 것은 북의 자위 차원이다. 적을 죽기 전까지 두둔하고 대한민국의 안보를 송두리째 붕괴시킨 자가 한국의 대통령이었다니 참으로 경탄스러운 일입니다. 우리나라에 북핵을 막는 수단인 사드가 배치되자 더불당 국회의원들은 사드의 전자파가 사람을 죽인다는 유언배어를 퍼뜨리며 노래까지 만들었죠. 그러면서 중국이 싫어하니 사드는 안 된다는 논리를 핍니다. 그럼 중국이 북핵을 막아줍니까? 그리고 중국의 논리는 말이 안 됩니다. 중국은 한반도를 노리는 수많은 미사일을 배치해놓고, 우린 변경 끝에 그걸 탐지할 수 있는 아주 작은 반경의 레이더조차 배치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드는 미사일이 아니라 방어용 막대기인데 말이죠. 그들은 중국이 동북공정을 하고 우리의 주권을 침해하는 어떠한 짓거리를 해도 한마디도 하지 않죠. 하지만 미국에 대해서는 조금만 기분이 나쁘면 여지없이 막말을 합니다. 동맹에 가혹하고 적에게 관대한 자, 이 자들이 바라는 건 동맹의 해체, 그리고 우리의 적이 우리를 접수하길 바라는 매국노,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입니다. 아무리 경제가 번성해도 국제 질서와 반대로 간다면 번영을 유지할 수 없으며, 국민이 적과 아군조차 구분하지 못한다면 그 나라는 유지될 수 없습니다. 과거를 뒤돌아보고 참담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우린 우리의 적을 이롭게 하는 자들을 반드시 단죄해 나라의 안보를 지켜야 하겠습니다.